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네. 이번에 최근에 시작한 영화인데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어요. 대박이 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동일이에요. 남자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성동일이고 그래서 1967년 4월 27일생이세요. 1967년 4월 27일생. 그리고 여자 주인공분은 엄지원. 엄지원이고 1977년 그리고 12월 25일. 이 드라마는 대박 납니다. 예. 네. 혹시 대박에 좀 초대박? 초대박까지는 아니고 대박은 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드라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드라마에 좀 많이 집착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 둘 다 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네. 제가 볼 때는 캐스팅을 참 잘하셨네. 어떤 감독님이신지 몰라도 캐스팅을 참 잘해서 두 분 다 명성은 있지만 거기에 명성을 더 리얼하게 잘한다고 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시네요. 지금 이제 3회까지 나갔거든요. 예. 3회까지? 지금 시청률이 2.5% 나왔어요. 예.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몇 프로 정도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로 간다면은 2.5% 거기서 좀 더 올라가겠네요. 테레이케 시청률이 지금은 나온 지 3회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가면 갈수록 시청률이 오르겠네요. 그 대신에 감독님이 시청률이 오른다고 해서 더 연장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 연장을 하면 안 돼요. 연장을 하면 시청률이 감소할 수 있어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거기서 멈춰야지 질질질질 끌면은 안 돼요. 네. 이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분의 좀 미래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 분 한 분씩 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동일 씨는 이 명성을 이미 얻었고 거기서 더 이제 한 그레이드 더 업되면서도 괜찮아요. 성동일 씨는 뭐 그렇게 꾸준히 가는 스타일이고 네. 엄지원 씨도 여기서 시청률이 올라서 여기저기서 이제 캐스팅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도 그동안에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던 게 조금 이제 자주 이제 캐스팅이 될 거예요.